왜 흔드냐고. 오늘의 데스노트. 드디어 올 것이 와버렸다. 진화를 10까지 올린다. 그거는 넥슨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로또가 매일 하루에 한 개씩 당첨이 되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지. 9에서 10 올라가는 게 확률이 1% 2%일 텐데 9까지 가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자면 10번 진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5에서 6으로 도전을 했는데 진화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바로 떨어집니다. 실패를 하면 마이너스 1이 돼요. 10까지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어. 진짜 으떼스노트 이거를 이겨내보자고. 자, 그러면 10집 만들기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진 쉽지 않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거를 지금 만든 게 아닙니다. 상점에서 검색을 해본 건데요. 일단 여기 이 파란 색깔이 10진이란 뜻이죠. 10진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아 이게 지금 가격을 보니까요 85조입니다. 얘 한 명만 넣어도 부담가치가 85조야? 근데요 이게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화재료 하나당 거의 20-30억이에요 3개 넣었을 때 90억으로 잡아봅시다. 90억 실패 실패 이걸 왔다 갔다 하면 90억 해가지고 정말 실제 현금을 때려 부어도 안 된다. 만수르가 와도 이건 안 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확률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10집 만들기잖아. 이거를 위해서 이미 높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선수가 저렴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아이패드의 주인이 누구죠? 김도혁. 돌잼 멤버에 누가 있죠? 김도혁. 그래서 김도혁 선수로 하는 겁니다. 분들 이거 이미 8진이에요. 9번 연속으로 9진 10진 딱 하고 영상 깔끔하게 끝내겠습니다. 영상 35초 예상합니다. 여러분들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김도혁 선수 10진 만들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만세. 10진 만세. 넥슨 만세. 경신 만세. 그리고 우리 셋이 도전하는 거잖아. 옛날처럼 막 불려놓고 야 됐다 됐다 이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럼 모으세요. 하나 둘 셋. 야 그냥 한 번에 가자. 자 이렇게 돼요. 그럼 7에서 8 다시 도전하면 되잖아가 아니고 또 6으로 떨어지고 5로 떨어지고 4로 떨어지고 3으로 떨어지고 2로 떨어지고 1로 떨어지고 0으로 떨어지고 그러다가 1이 되고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되고. 그만해 시발. 장난이 아니고 이거 현실이에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현실을. 자 바로 갑시다 그냥. 또 봐요. 6으로 떨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오늘 밤 샐 수도 있어요. 네가 지금 불러서 안 된 거. 내가 한 번. 아, 오케이. 두 개만 해도 풀게이지네요. 잘해. 건들지 마세요. 다시 다시 좀. 네, 다시 할게요. 아, 아직 두번 탔습니다. 아예 뒤로 나가서요. 네. 저희 한 가지 제안 한번 해도 될까요? 아, 하세요. 아, 이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앉아서 할까요? 그럴까요? 앉아서 합시다. 예. 다 같이 앉아서. 예, 나 편안하게 편안하게. 잠시 후. 자, 여러분들 됐어요? 이거 봐봐요. 아까 7이 되고 5가 됐습니다. 진심이에요. 리프레쉬. 자 이거 봐요. 4가 됐잖아요. 8에서 4가 되는 지금. 이게 만약에 벤제마였어 봐. 벤제마 8진에서 4진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큰일 났다. 지금 현 돈으로 거의 몇백만원 날린 거지.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2 되고 3 됐잖아요. 돌아가면서 빠르게 합시다. 2가 되고 어휴. 이 기세를 몰아서 바로 가보세요. 네, 바로 빠르게 하시죠. 이런 거 어떻게 안 됩니다. 자, 제 차례인가요? 야. 빠르게 갈게요.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를 설명드려야겠어요. 딱 해서 가만히 제자리에 사면 붙어요. 얘가 점점 커질 때가 있어요. 야, 커질 커지잖아요. 점점 점점 커지면 커진 거예요. 예. 각자 한 다섯 번씩 갑시다. 이름 터진 거예요. 점점 커지죠? 2가 됐네요. 2가 됐어. 이걸로 진화 확률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가만히 있잖아요. 이건 된 거예요. 4도 쉽잖아요. 일단 다시 5까지는 만들어 봅시다. 아 근데 죄송한데요. 요즘따라 팀을 왜 이렇게 뱉으세요? 오 축하드립니다. 제 팀이 뱉어서 된 거예요. 그럼 이거 잠깐 이거 이대로 하고 있을게요. 이거 루틴이요. 침 좀 닦겠습니다. 이거 밤샐 것 같아요. 실패했잖아요. 2까지 갔어요. 그냥 뭐 볼 가치가 없어. 그래 1을 갔어요. 아니 뭐였어요? 0은 안 가지. 여기다 크리티컬 때면 대박인데. 5! 3! 아, 이거 이런 지체할 시간이 없어. 5! 4! X 눌러버려. 크리티컬. 와
뭐 하시는 거죠? 아 이게 저희가 그 진한 재료가 너무 부족할까봐 미리미리 미리미리 사놓게요. 이거 한번 걸어놓고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예상하건데 지금 되게 밝아요. 오늘 한 새벽쯤 갈 것 같습니다. 아, 아니야 밝을 때 갈 수 있어요. 다음날 밝을 때. 잠시 후. 자, 저희가 진한 재료를 사고 나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멍멍멍 터지고 엉엉엉 성공하고 이런 거 하면은 지체가 너무 많이 되시죠. 겁나 빠르게 일단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운동 너 믿겠어. 어? 아, 자 다들 가세요. 맛있네요. 제가 좋은데요. 아, 이거 오진도 지금 못 가는데? 왜 그러죠 지금? 아, 오진까지 갔습니다. 오진까지 갔습니다. 육진이 진짜 어려워요. 한 25% 확률입니다. 25% 당첨. 아 실패입니다. 오진 올라가는 거는 50% 확률이에요. 아 됐네요. 육진 올라가는 거는 저 이거 한번 확률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되잖아요. 됐네요. 육진 올라가는 게 25고 6에서 7 올라가는 게 15. 50은 한 오진까지 쉽고 육진 25.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오진 다시 갔습니다. 오진, 오진 다시 왔어요. 육진 그냥 갑니다. 육진 갔습니다. 오 좋아요. 7진 15% 확률 가보자이. 실패네요. 7에서 8이 7%고요 8에서 9가 4%고요 와. 9에서 10이 2%예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6 바로 더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진짜 비싼 선수였으면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현실입니까? 한 번에 20억, 30억 이렇게 날리는 거야 지금. 아 일단 오진 갔어요. 아, 육진 가볍게 가지 뭐 여기서 빨리 갑시다. 아씨 귀찮다. 뭐 이것도 맞아. 7진 바로 갑시다. 15%. 아유 저런. 잠시 후. 자, 저희가 계속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세웠습니다. 아예 그냥 본연의 능력을 지금 구해왔거든요. 이 두 개를 같이 진화를 하면서 확률을 더 높여보자. 너무 하나에 얼매여 있는 거야. 웬일로 머리숨? 이거를 일단은 진화를 해서 올려놓읍시다. 바로 가는 겁니다. 오, 바로 성공하네요. 네. 진화하니까 색깔 바뀌는 게 웃기네. 금색 됐어. 근데 다시 은색 돼. 와 이게 불개인이잖아. 불개인데 왜 안 되냐고. 안 그래? 오케이 일단 오진. 자 이거를 저희가 8진을 만들어 놓고 양쪽을 다 다시 카메라를 킵시다. 좋아요. 잠시 후 6진까지 왔습니다. 또 오진 됐습니다. 야 너 좀 하다가 힘들면 말해 바꿔줄게. 6진 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계속하고 있어. 진짜 우리 중에 김도혁이 진짜 제일 성공 많이 했어. 진짜 네가 에이스야. 너 부려먹는 거 아니다. 네가 진짜 잘해서 에이스라 부른 거다. 3진 됐습니다. 와 2진 됐습니다. 야 3진 됐습니다. 와! 오진이 형. 원하는데? 어디로? 나 못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7진이다! 어? 와. 웃긴 게 다시 원점 되는 거야, 8진 되면. 가보자! 6진이 형. 야, 나였어, 망했어. 7진에 말해줘. 이걸 진짜 불가능이다. 이거 진짜 은색벨트야. 일단 8진을 목표로 해서 8진 만들어 보겠습니다. 3만 년 후. 아, 이거 한번 확대 가능한가요? 두 개를 7진 만들었습니다. 저 녀석들 한번 깨워주세요. 야, 7진 됐대. 8진 두 개는 봐야 된다고. 야, 진짜 부러져. 내 진심. 아, 놀러가자. 자, 빨리 저 돌려야 돼, 형. 자, 가이자. 끝났고 하나. 하나 실패. 제가 한 3일 정도 이거 10진 만들려고 진화 재료를 엄청 샀어. 1200장을 샀는데 그걸 다 써가지고 계속 사면서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희망이 안 보인다. 아니야, 성공할 수 있어. 이번에 성공할 수 있어. 들어가자 이제. 김도영 엿 먹어라. 어? 아, 진짜 들어가서? 도혁이가 진화를 진짜 너무 잘해. 나였으면 망했어. 진짜! 아 진짜 너무 잘해. 김도혁 10진 만들기니까 김도혁인 제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책임지겠습니다. 아! 제가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팀 제가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 만수르처럼 김도혁 10진을 성공해서 인천 유나이티드 김도혁을 만나러 가서 내가 당신 10진 만드느라고 끝내 며칠 고생했어!
야, 구조 꺼도 되냐? 어, 꺼, 갖고. 불 끈다? 굿밤. 여러분들 이 소리 들리십니까? 쉰! 쉰! 환청이들 환청이. 자, 그리고 내가 이거 지금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이대로 지금 요 세 손가락이 굳어 있어요. 뒤쪽 와서 한번 찍어주세요. 어떻게 굳었냐면 이렇게 세 손가락을 요걸 누르고 누르고 확 누르고 D나 X 누르고 이렇게 세 손가락이 굳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굳어버렸어요. 찜 붙으면은 인천 유나이티드 김도혁 축구 선수님이 만약에 우리 영상을 보신다면 한번 밥이나 함께 합시다. 너가 사는 거예요? 아니요. 그분이 사야 돼 이거는. 와, 이거는 진짜 아니다. 그 와중에 죽어 보여준 게 진짜 도혁이가 참 잘해. 아직도 자고 있고요. 근데 나 가야 돼 이제. 나는 이제 퇴근할 시간이 되었어. 아니 지금 도대체 몇 찐 몇 찐이야? 지금 상황을 보자. 몇 찐이야? 하나는 더. 몰라. 하나도 지금 팔찌를 못 만든구만? 아니 왜 안 되는 거야? 고생해. 내 통화 한번 카톡 해주라. 카메라는 놓고 가야 지금. 지난해 진짜 여기 노가다다 완전. 근데 지금은 하루 종일잖아? 하루 종일 자세요? 아, 도혁이 진짜 멋있다. 도혁이 짱.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아, 여기 보시면 보유 선수 42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시작 전에 몇 날 며칠을 통해서 진화재료 1200명을 모았어요. 핫대를 박았어요. 어떻게든 한두 명이라도 사면서 넣고 사면서 넣고 했는데 약 1500, 2000개를 썼는데도 영진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넥슨 대답 좀 해보세요. 수고. 2000명을 여기 안에다 넣었어. 근데 영진이야. 팔찌부터 시작했잖아. 그래가지고 영진이라고. 더 이상 차량 그만하겠습니다. 아, 지금 그걸 떠나서 여기 화병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야, 진짜로 지금 타이네롤을 먹었는데. 오는 제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방자 도료가 너무 아픈데 지금 두통이 왔어요. 맞 됩니까? 넌 작잖아. 손이 지금 굳었어요. 이거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팔찌에서 시작을 했잖아. 2000개, 3000개를 넣었는데 팔찌는 못 갔어. 10찌는 문제가 아니야. 팔찌 성공하게 해도 지금 실패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10찌 성공학인데.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이거는 불가능해요. 가위를 날개란 던지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려면 진화재료 구하는 시간 막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불가능하고 제가 피파 모바일을 접을 때까지 그 안에 어떻게든 김도혁 인천 유나이티드 그 양반을 진화10으로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습니다. 올장 최초의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포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1년 2년 장기로 보고 파이틴이나 구진 이런 거 만들어졌다 중간중간 쇼츠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근데요 오늘은 안 돼요.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아,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진화재료 사는 것 때문에. 그거가 이제 첫 번째 이유고 진화재료가 40만 장, 100만 장이 있어. 정말 장기 프로젝트 가야 돼요. 아, 너무 아쉬운데 뭔가 10진 할 만한 거 없나? 너무 아쉽게 이렇게 끝나기에는. 피파 모바일을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만족스러운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네!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말자고 바로 그냥 아주 깔끔한 진화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은 기운 받아가세요. 화면 속에 보이는 벤제마 구진이 보이십니까? 10진 성공시키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피파 모바일 내에서 크리티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벤제마 영진을 크리티컬 떠서 바로 10진 가는 거 어떻습니까? 와. 좋습니다. 지금 벤제마 영진 보이십니까? 클릭 한 번으로 벤제마 10진 진화 성공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벤제마 영진이 750억인데 한순간에 85조! 가자! 야! 영진에서 크리티컬로 10진이 되었습니다. 와와 김도혁 개자식아! 인천 유나이티드 어디야? 맞짱 뜨자 김도혁 대 김도혁으로. 죄송합니다. 왜 까불어? 인천 유나이티드 김도혁 선수 진심으로 10진 구합니다. 중고장터에 팔 수 없네 이거? 10진 사겠습니다 그냥. 제가 넥슨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넥슨! 맞은다. 데스노트 37화 끝. 헐! 돌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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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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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라.